입사했네? 예, 그때가 이제 광고 모델을 1년을 하고 단역 한 편을 찍고 이제 광고 찍었던 카메라 감독님께서 그 오디션을 제의해 주셔서 그분이 이제 그 영화에 네, 그날 오디션을 보자마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여기도 감독한테 네,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. 소주 한 잔 딱 드시더니 네가 해라 딱 그러시더라고요. 네가 해라. 네가 해라. 30분 정도 너랑 얘기를 했는데 30분 그 안에 너한테 정이 들었어 딱 그러더라고요. 저한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누가 빵꾸 냈나? 청소가 그렇잖아. 아니 아까 나 안 된다고 했다가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30분 지났는데? 아니 그럴 수 있잖아. 왜냐면 할 수 있니? 근데 약간 첫 영화에 그런 배드씬 많은 거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? 아 영화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배드씬이 거의 그러니까. 거의 90% 정도가 다 복구하는 거니까 의상비는 거의 안 좋겠어요. 그 공사비가 많이 공사비? 스태핑하고 이제 그런 게 많이 그래서 그냥 되게 배드신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. 그랬을 거야. 힘드셨을 거야. 네. 그러니까 아, 어떤 면이 그렇게 힘들어요? 나도 아니, 어떤 면이 배드신 하면은 그 짜여진 대로 하나요? 아니면 그 느낌대로 도고 그거는 약간 호기심 이제 폭발해서 또 아니 그 자세히 미인 얘기해봐요. 그 미인이란 영화는 몸에 대한 예술을 표현하는 거라서 안무가도 있었었어요. 몸을 표현해 주시니까 뭐 어디를 만지더라도 그냥 일반 뭐 에로 영화가 아니라서 뭐 터치를 하더라도 뭐 몸의 움직임 안무처럼 차트에서 배드신 찍은 적 있어요? 비슷한 신이라도 있었어요? 저는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. 뽀뽀나 그걸 물어봐야 돼. 공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? 물어봐야 돼. 안 해봤잖아. 저는 심지어 역주행 그녀 찍을 때 그거 뭐야 이거 샤워 신이 있는데 난 뭐 그게 배드신이 아니니까 뭐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시스케요? 그냥 바가지로 가렸습니다. 저랑 같은. 아 그래? 네, 저 영화 이제 타워라는 영화를 할 때 제가 이제 샤워하다가 선배들이 장난친다고 이제 출동 경보배를 울리는 거예요. 그때 저걸 안 했다는 그럼 이제 조연출 형이 공사를 해준 거예요. 근데 그게 되게 민망. 형 선배 아시잖아요. 되게 민망해요. 남자가 공사를 누가,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준 남이 거예요? 남이 자기가 할 수 없죠. 자기가 할 수 없죠. 이상하겠다.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없지. 다가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저는? 그때는 근데 이게 뗄때 더 아 뗄 때 나오죠. 물에 오래 불려 있는 물에 이제 젖거나 김용 씨도 되게 잘하세요? 공사 해보셨어요? 아니 안 해봤어. 안 해봤어. 갑자기 튀어나왔네.